이게 다른 등기 업체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스타엑스하고 나이키의 소송이 끝나갈 때쯤 아니면은 그 이전에라도 자발적으로 다른 중개 업체들도 이100% 정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나이키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리셀 관련된 리뷰 하면서 나이키가 스타엑스 고소한 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NFT 관련된 거하고 그리고 뭐 가품 관련된 거. 거기에 대해서 진전이 좀 있습니다. 진전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현재는 증언 및뭐 증거 등 세부 사항을 교환하는 단계고요. 작년 12월에 각자의 주장이 담긴 내용을 이제 법원에 또 추가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먼저 스타엑스 측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거는 나이키가 제기한 가품 판매 관련된 부분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먼저 어필을 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타엑스 플랫폼에서 거래가 중지된 건수가 3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거기에는 이제 정품이지만 제품의 하자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부속품이 없다든가 뭐 박스가 망가졌다든가, 그래서 플랫폼 자체에서 거래가 안 되는 정품들, 그리고 가품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 그러니까 30만 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자신들이 막았다는 걸 먼저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 측에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했지만 나이키에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 나이키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2차 시장에서 나이키가 이 백도어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스타엑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자체가 지금 백도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이미지 하락이나 비난을 2차 시장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스타엑스 측의 주장인데, 그러면서 이제 2차 시장 자체를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이키의 대응은 간결합니다. 이번에 나이키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정보를 보면은 나이키 측에서 추가적으로 78쪽 정도의 가품 신발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타엑스 측의 78쪽 신발에 대해서 스타엑스에서 판매를 할때 영수증과 같은 서류들이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타엑스가 가지고 있는 정품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엑스가 나이키 측에 요구했던 그러니까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 표준과 관련된 뭐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위조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하고 공유할 수 없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나이키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에 스타엑스가 자체적으로 11월에 변화를 좀 줍니다. 이게 법원 판결에 따른 변화는 아니고, 먼저 이걸 좀 보시면은 11월 이전에 스타엑스의 모습입니다. 100% 정품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정품 인증, 정품 뭐 검증,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11월 이후에는 이100% 정품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뭐 정품 인증, 뭐 그런 표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그 용어가 스타엑스가 인증, 스타엑스의 검증, 그런 단어로 바뀝니다. 제가 이전에 나이키가 스타엑스 고소한 건 관련해서 이 가품 문제와 관련해서 리뷰를 하면서 스타엑스가 빠져나갈 논리 만들기 힘들 거라고, 그때 제가 근거로 제시했던 게이 정품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라는 게 예술품이 아니라서 법원의 보호를 받는 상표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정품이라고 한 거를 상표권을 가진 사람이 가품이라고 해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스타엑스 측에서 아마 좀 힘들 겁니다, 빠져나가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스타엑스가 이 정품이라, 100% 정품, 그리고 뭐 정품 인증, 그러니까 정품과 관련된 단어를 그 홈페이지에 삭제를 한 거는 기존에 들어온 소송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소송에 대한 대비로 보여집니다. 이게 다른 중개업체들에 분명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스타엑스하고 나이키의 소송이 끝나갈 때쯤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다른 중개업체들이 이100% 정품이라고 사용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아마 쓰지 않게 될 겁니다.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나이키가 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체라는 게이100% 정품을 판매한다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업체들도 이 가품 판매했을 때 보상체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100% 정품을 판매한다면은 그런 보상체계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중개업체든지 이 가품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져 왔기 때문에 다른 중개업체들이 100% 정품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키가 스타엑스는 고소를 하고 다른 중개업체들은 그대로 보고 있는다? 그렇다면 소비자들한테 저기는 나이키가 인증한 곳이구나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개업체들도 지금의 이 스타엑스와
이 나이키의 소송을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아마 그 결과 나오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 정품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송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정보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그때 또 따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